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노랫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쁨과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 시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이 저작 목적 또한 이스라엘의 예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히 이 96편은 다윗 왕 시대와 아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대상 16장의 장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옮겨진 후에 이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드린 찬양의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하의가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천적이었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아온 것에 대한 무한한 기쁨을 그가 춤으로, 찬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서야 그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또 나의 어떤 더러운 치부를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숨깁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을 통해서 나는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기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생동이 넘치게 되고, 내가 감추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만큼의 자유함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하의가 벗겨지는지 모른 채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은요. 진정한 회복이 이 의복이나 거칠에 있지 않음을, 이른바 허례허식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랫말이 내 삶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어떤 가식의 허울로 나를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유하는 삶,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겠습니다. 자, 시편 96편의 두 번째 의미는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랫말은 다윗 왕국 시대에도 사용이 됐지만요. 그 이후에 예배 전통에 계속 전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96편이 쓰여진 정확한 시기를 뭐 특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시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다른 모든 신보다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신은 우상에 불과하며 여호와야말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온 세계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랫말이 다윗 왕 시대에 같은 고백으로 불려질지라도 바벨론 포로기에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포로기의 백성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허나 비록 몸은 약속의 땅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는 당대 아주 거대한 영토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많은 이방 종교와 신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유일 신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권 아래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 고국을 떠난 떠돌이 생활. 그 속에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을 그들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네 어른들은요, 고된 노동을 할 때면 노래를 부르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곤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향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랫말들이 있죠. 산천의 농가 밭에서 또 강과 바다에서 김을 메고 괴기를 잡으면서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선조들은 구성진 가락에 몸을 맡기며 그 힘든 시기를 버텨왔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그 노래가 마음을 위로하면 다시금 힘을 내서 그물을 당기고 쟁기를 끌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같은 식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죠. 아주 서럽고 고단한 그때에도 일본 순사들 몰래 함께 부르던 그 민요는 우리네 마음을 위로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는 기쁠 때 부르기도 하지만 슬플 때 부르기도 합니다. 환희를 만끽하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절망의 몸부림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닐까 합니다. 외려 고통 중에 있을 때, 지독한 외로움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이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힘겹지만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이 희로애락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그분만이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